20만 5,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액션스퀘어입니다. 액션스퀘어, 은,는 동사의 주요 사업은 모바일 게임이며, 항조 네티즈 라이오 테크놀로지, SK텔레콤, OX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 동사의 삼국블레이드는 2021년 3월 일본을 시작으로, 10월 삼국블레이드, 제전을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 정식 출시함 모바일 외에도 온라인, 콘솔 등으로 플랫폼을 다변화하면서 신작 게임 개발을 함께 진행함. 기업 개요 대시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블레이드 4 카케이오 출시를 통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삼국지 IP를 활용한 삼국 블레이드를 국내외의 서비스 중에 있음 대시 고성능 하드웨어에서 구현 가능한 3D 게임 또는 SNG와 MMORPG로 모바일 게임 장르 다양화 등 시장 확대 관련 고퀄리티 그래픽 구현 등 기술 경쟁력 확보 대시 2019년 6월 블레이드 2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유럽 및 북미에 출시하며 콘솔 게임 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PC/콘솔 게임 엔비를 런칭 재무 대시 기존 모바일 게임의 노후화에도 삼국 블레이드의 업데이트 실시 및 전년 말에 출시한 PC/콘솔 게임의 매출 기여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주력 모바일 게임 삼국 블레이드의 업그레이드 지속으로 매출 성장 전망. 한편, PEE 게임 블레이드, 리액션, 넷플릭스 킹덤 IP 기반의 킹덤, 왕가의 피를 개발 중에 있음. 2023년 1월 5일 13시 기준 장중 액션스퀘어의 시가총액은 14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액션스퀘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4위입니다. 액션스퀘어의 상장 주식수는 4,620,946주입니다. 액션스퀘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액션스퀘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7.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44배. 7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2억 원, 마이너스 19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2억 원, 마이너스 20억 원,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액션스퀘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09% 사인이고 유보율은 84.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54.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09이며 전일 대비해서 4.58-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의 2023년 1월 5일 13시 기준 장중 현재가는 3,1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60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9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액션스퀘어의 종가는 3,185원이며 주가가 액션스퀘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의 종가는 3,185원이며 주가가 액션스퀘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액션스퀘어는 거래량 98,28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6,166주, 키움증권에서 13,7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234주, 메리츠에서 10,807주, 한국증권에서 11,1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4,902주, 한국증권에서 16,909주, 하이증권에서 11,123주,
키움증권에서 9,53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8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42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78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액션스퀘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